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. 드라마에서 보면 황신모 검사가 혼자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. 네. 그 이제 조사를 하러 막 뭐 의정부사 갔다가 동부사 갔다가 서부사 갔다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그냥 그 까만 배낭 하나 메고 이게 원래 이렇게 아무런 수행원도 무슨 직원도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가방 메고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까? 탐정처럼? 아, 표정이 안 된다. 아, 그런 부분 약간만 건너뛰면은 예. 굉장히 되게 좋은 드라마다. 아니, 나 무슨 하드보일드 영화의 탐정처럼 그렇죠, 그렇죠. 혼자 막 그게 다 뛰어다니는 거야. 그래서 저게 검사가 원래 저런가 싶어서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이거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다른 타청에 있을 때는 그 타청과의 그 공조라는 게 필요한 거고 협조가 필요한데. 그래서 실제로도 비밀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조직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황치모 검사가 사랑받지는 못하잖아. 그렇습니다. 맞아요. 네. 또 이 드라마에서 아마도 큰 드라마의 소재로 따지면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문제. 여기 좀 뭐 현실하고 좀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. 특히 이제 시즌 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검경 수사권, 네. 주장에 대해서. 근데 검찰 권력이 왜 그렇게 막강하냐. 그 뭐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웬만큼 대한민국이 오염돼서는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검찰은 막강하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.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검찰의 권력 중에서 그 불기소라든지 기소라든지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는데 기소권. 예, 기소를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은 무죄인 사람을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나마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예를 들면 서동재가 지금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걸 다 알면서 아무도 서동재를 굳이 기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봐주잖아요. 그게 핵심이에요. 검찰은 봐줄 수 있는 권력이 있다. 아,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는. 묻지 않는 권력. 아, 그게 더 커요. 그래서 실제로 죄가 문제가 돼서 경찰들이 수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찰들이 서동재를 수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검찰이 그냥 수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요거를 죄로 묻고 요건 죄를 묻지 않고 근데 그 중에 사실 후자가 더 그 권력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. 네. 기사거리가 10가지가 있을 때 그 언론의 힘은 뭐를 다룰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기사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때 언론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구나. 거기도 똑같구나.